안녕하세요. 굽소리입니다. 오늘은 열대어의 생고기 브라인 슈림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저도 처음 먹이게 됐거든요. 냉동 브라인 슈림프를 주문했는데 아우스트림 요님이 유명하셔가지고 제가 허락을 받고 홍보를 도움을 드린다는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열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급여통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 브라인 슈림프를 넣어가지고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부착이 됩니다. 요거도, 요건 미니네요. 아이고, 근데, 와, 진짜 촘촘하게, 진짜 잘 만드시네요. 큰 거랑 미니랑 같이 들어왔어요. 요걸로 하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브라인 뽑아가지고 주는 것 같아요. 스포이드 같은 역할이거든요. 제가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깜짝 놀랐던 게 이틀 만에 도착했고요. 와, 이 포장 자체가 진짜 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냉동 브라인은 새우의 알을 냉동을 해가지고 얼려가지고 한 거고요. 부피들은 새우 새끼들 그 알을 진짜 엄청나게 건강한 사료예요. 사료라기보다는 건강한 생먹이에요. 제일 대중적인 그런 생먹이고, 만드는 거는 직접 끓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막 그거 분리하고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엄청 꼼꼼하게 보내주셨네요. 오후 3시입니다. 와, 진짜. 와, 이거는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 꼼꼼합니다. 여기가 뭐 인터넷이나 쿠팡이나 네이버나 보면 이런 걸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가우스님 거는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신선한 색깔로 하고요. 그날 만든 거 그날 바로 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액도 금액이고 싸기도 싸고 유명하고 보증됐고, 사람들 이거는 잘못 먹이면 애들이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우스님 거는 블로그나 이런 데서 평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로 한번 먹이게 됐거든요. 제가 뜯어볼게요. 박스로 뜯었는데, 와, 드라이 아이스 아이스팩. 와, 진짜 꼼꼼하게 해주셨네요. 금액은 제가 2만원치 시켰어요. 이게 뭐 한 팩인 것 같더라고요. 아, 요렇게 해서 하나씩 녹여서 줘야 되고요.